거죠? 이제 검은콩 그러면 다들 이제 남자분들이 머리만 생각을 하시는데요. 실제로 이제 영양소로 생각을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이 식이섬유가 음식을 드셨을 때 그 당뇨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흡수가 되는 게 나쁘거든요. 근데 이 식이섬유들을 같이 먹게 되면은 들어오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검은콩과 같이 드시게 되면은 조금 더 혈당의 증가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심장이 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몸에 피가 잘 돌고 건강하다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것들이 바로 심장의 건강과 관련된 단백질들입니다. 아울러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 같은 경우들을 만들거나 또 재생하는 데도 이런 단백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검은콩은 우리 몸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게다가 동의보감에서도 콩은 소갈에 좋다라고 나오거든요. 소갈은 소갈이 당뇨예요. 옛날부터 당뇨병에 콩이 좋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왔던 거고 현대의학에서도 이게 증명이 또 됐어요. 그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콩을 한 컵 정도 먹으면 매일 같이 먹어주면 당뇨가 떨어져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검은콩 같은 경우는 그 췌장에 조금 더 자극을 줘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줘요. 그래서 당뇨에 조금 더 효용이 있다라고 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아니 근데 설탕이요. 네. 혈당 관리 식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. 그치. 혹시 피해야 될 식품을 잘못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렇죠. 설탕은 피해야 되는데요. 그렇죠. 오늘 앞에 있는 건 이제 스테비아 설탕입니다. 네. 뭐냐 하면은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 거를 드시고 싶으세요. 그쵸, 그런데 그쵸. 설탕을 먹으면 당이 안 좋거든요. 그쵸. 그래서 단맛을 내면서 당에 문제가 없는 것을 찾아라. 그리고 찾기 시작한 겁니다. 그게 앞에 있는 이 스테비아예요. 이 입을 한번 따서 드셔보세요. 아 이걸요? 네. 오, 진짜 먹어도 되나요? 입을 먹으라고요? 그러면은 진짜요? 예 그래요. 한입 하세요. 한입 해요. 저도 입을 하나 그래요. 그래요. 한입만 해요. 한입. 그래서 한입 하는 겁니다. 신기한데? 예. 잎이 달아요. 오, 달콤해. 굉장히 달아요. 달죠. 와, 예 이게 뭐냐면은. 그 남미의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 있는 그 허브 식물인데요. 입이 보시면 굉장히 달고요. 단맛이 어느 정도 다냐면 설탕이 한 200배 정도 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맛은 나지만 당을 올리진 않는 그런 혈당을 잡아주는 스테비아 설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시원하네. 어떻게 이런 식물이 다 있어요? 시원합니다. 오, 신기한데요? 좋은 거네요, 진짜. 예.